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박정환 구단과 셰어라오 구단의 본선 16강 경기 백풍석 구단과 함께 하이라이트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국 랭킹 1, 2위 신진서 박정환 구단의 대국을 전해드렸는데요. 두 선수 모두 내용이 정말 완벽해서 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초반부터 나쁘지 않았고요. 네. 거의 실수가 없다고 느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내용으로 승리를 거둬줬기 때문에 네. 내일의 대국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진서 구단의 바둑이 워낙 또 짜릿한 승부처 자리가 많았대서 박정환 구단의 바둑은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하이라이트로 짧게 보면서 좀 네.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셰어라오 구단에게 작년에 서력을 한 모습 하이라이트로 함께 따라가 보시죠. 돌가리기 결과 박정환 구단의 흑번이었고요. 초반에 정말 빠르게 진행됐던 한 판이었죠. 네, 아무래도 셰어라오 선수가 초반에 빨리 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준비를 어느 정도 해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옆 대국이랑. 오히려 신진서 선수와 천야호의 선수의 대국이 좀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했었는데 이 대국이 두 배 이상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98년생이자 또 중국 랭킹 10위에 올라있는 셰어라오 구단이고요. 또 LG배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바가 있습니다. 세계대회 우승을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 선수는 2012년에 세계대회 4강에 오르면서 중국의 가장 큰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네. 전기 대회에서도 준결승까지 이름을 올렸었고 커세 구단을 만나서 이제 마지막 판까지 대국을 치렀었거든요. 네. 이 선수가 그 누구한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풍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빨리 두면서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뛰어납니다. 네. 하지만 상대는 박정환 구단이었고요. 또 박정환 구단이 어제 또 당이페이 구단에게 기적 같은 정말 역전 반집 승리를 거두면서 아마 폼이 더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기회를 오늘은 완벽하게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첫 출발부터 불리한 장면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중반 이후로 상당히 어려운 전투를 벌였는데요. 그 전투에서 약간 이득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승리로 가져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포석은 박정환 선수가 최근에 많이 두고 있는 정석이거든요. 이것을 두면 여기를 붙여서 정석을 한 다음에 보통 이곳을 가서 네.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백번이고 흑번이고 둘 다 본 적이 있어서요. 아마 연구가 잘 돼 있을 겁니다. 역시 붙여가는 진행이었고요. 이렇게 연구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셰어라오 선수도 초반은 굉장히 쉽게 두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준비를 하기에는 네.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셰어라오 구단이 좌하를 호구로 지켜뒀네요. 네, 이 수도 치고 있는 것 말고는 많이 두어지기 때문에요. 좀 더 이곳을 늘었을 때 단수가 쳐져 있다면 이 미는 자세가 기분이 나쁩니다. 다음에 젖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단수를 안 칠 수 있다는 것이 이 호구의 장점입니다.
넓게 벌리면서 모양을 갖췄고요. 네, 여기서 이 수가 재밌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냥 날일자를 가는 건데요.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좀 실리가 약간 크다. 그래서 지금 같이 짓는다면 여기를 밀었을 때 좀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흑도 모양이 좀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은 그렇게 두진 않았고요. 자, 이 수는 단수를 치면 네. 네, 이을 수는 없어요. 자, 치고 아래쪽으로 쭉 친다면요. 여기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끊기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네, 이거는 실리가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지를 못했고요. 여기를 두면 은 이곳을 젖히거나 늘어서 바꿔치기를 하겠다. 네, 이런 뜻입니다. 실전은 어디로 갔을까요? 화변을 깨는 쪽으로 그려 나가는군요. 실전 같은 바꿔치기는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느는 무난한 선택을 했고요. 백도 젖혀서 끊을 수는 없었을까요? 아, 젖혀서 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흑은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젖히고 이어서 여기서 흑이 응수가 어렵습니다. 늘면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단수치고 집어서 네. 끊기거든요. 그래서 흑은 늘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끊게 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것은 약간 여기 약점이 있어서 흑이 좀 더 편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뒤쪽을 단수 교환하고요. 이것은 뭐 악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교환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역시 이을 수는 없거든요. 네. 차단되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요. 자, 때렸을 때 이게 득입니다. 중앙으로 뻗어나가면서 중간에 잠시 봤을 때의 형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새로운 형태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뭐 많이 두어지는 그런 포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기사 모두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여기서도 나가 끊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밀 수밖에 없어요, 백은요. 네. 여기서 밀거나 날일자 두 가지 선택이었을 겁니다. 몇 수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AI들이 백쪽을 많이 가리키는데 이 정도 수순만 돼도 5대 5고 흑이 좋다는 AI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백은 이곳에 두 텀을 얻을 수 있었는데 네. 흑이 먼저 나가면서 이 발전성이 고스란히 없어졌거든요. 여기 집은 그렇게 크게 많이 깨진 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흑이 기분 나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자, 날일자로 도망갑니다. 이곳에 있었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면 이 굉장히 좋은 발전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만약 진행된다면 네. 그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네, 약간이라도 흑이
기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변을 지웠다고 하기에도 그렇게 많이 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은 뭐 여기가 다 나더라도 한 10집 약간 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 수는 그렇게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이후의 진행은 좀 이상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변 진행들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 머리 나오는 자세가 좀 더 좋고요. 여전히 미생이고요. 네. 중앙도 한 번 더 띄워둬야 하는 자리군요. 네. 하지만 여전히 나중에 이렇게 두고 먹는다면 여기는 계속해서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가 아닌 뭐 이런 식으로만 갈 수 있었다면은 백도 나쁘진 않은데요. 지금 약간 엉성이가 있기 때문에 흙이 네.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아 흙은 약점을 지켜두는군요. 네, 이거는 어차피 이쪽으로 끊을 수는 없는데요. 여기를 단수치면 백은 여전히 흙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것을 때리는 것이 집으로도 크고 이 전체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어깨를 짚어가면서 하변도 지어 상변도 지어가면서 하변에서부터 뻗어 나온 돌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함인 건가요? 중앙을 지금 백에 약간이라도 좋게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보통이라면 이곳을 둬서 받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압박을 하는 네. 이런 작전이 많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두는 건데요. 네, 지금은 왜 어깨를 짚었을까요? 좀 더 쉽게 처리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변수를 안 맞는 겁니다. 여기를 뒀으면 다른 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흙도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늘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네. 아직은 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젖힘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셰어라우 선수는 여기를 감명 처리를 하고 백이 이쪽으로만 올 수 있으면 이 두 돌을 압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 자리만 올 수 있으면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어깨를 짚으면서 상변에 계속 끌어 나오는 형태를 만들었지만 아까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그 가운데를 가르는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네, 만약에 이곳으로 가 있다면 여기를 갈랐을 때 약합니다. 네,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여기도 선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은 흑이 포석이 잘 풀렸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평범하게 진행을 하는 것은 네. 여기를 밀었을 때 압박을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여기가 집이 아니거든요. 흙은 안정하기도 쉽고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혹시라도 흙이 선수를 잡고 이곳으로 온다면 네, 백이 집이 별로 없거든요. 선수를 잡고 여기를 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네. 지금 뭐 중앙에 돌도 와 있고 아예 단수 치고 찔러서 좀 모양을 만들자고 하는 정석은 어떨까요? 이것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를 두고 하지만 여기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곳으로 간다면 네, 별 게 없어요. 다음에 있는 것도 여전히 있고 이쪽도 나오면 되고 네, 집으로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선택한 수는 르는 수였군요. 집으로도 손해를 안 보고 최대한 상대에게 모양을 안 주겠다는 뜻이고요. 이 자리가 단수를 다 교환을 해두고 느는 방법과 이 방법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이것은 일단은 여기에 실리를 차지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이한 점이 가볍습니다. 이것을 받질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두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면 여기 세 점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네. 좀 더 활용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배석에서는 이게 정수로 보여지고요. 선수를 잡기 위해서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연결이 다 됐겠죠? 네, 지금은 차단이 어렵고요. 길을 오더라도 밀고 뛰기만 하더라도요 네,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차단이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공격을 할 수가 없어서요 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화를 지우기 위해 들어갔고요. 네, 그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셰어라 선수가 간명하게 처리를 한 모습이고요. 사실 들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네, 보통은 이렇게 붙여서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집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도 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도주면 네. 지금처럼 처리를 해서요. 집이 거의 안 나거든요. 돌이 4개가 있는데 집이 거의 안 나면 이것은 흙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흙도 선택하기가 만만치는 않고요. 뭐 이쪽을 지키면 나갈 수도 있고 뭐 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여기는 어렵습니다. 하변의 두 점을 그래도 좀 위협하는 침입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사실 상당히 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셰어라 선수가 최대한 간명한 정석 선택을 한 거예요. 뭐 흙도 좌상을 붙인 수로 우화를 가기에는 또 그것도 어려움이 따랐겠죠. 네, 그것은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막히면 네. 여기서 워낙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워낙 큽니다만 급한 곳부터 둔 겁니다.
여기서 백의 선택도 어려운데요. 이쪽, 네, 네. 이쪽도 있었어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갑니다. 이쪽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백이 나중에 이쪽으로 오면 다음에 이렇게 두고 잡으면 이게 한 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를 둔 거고요. 네, 연결을 시켜주지 않겠다. 갈라갔습니다. 여기서 백의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곳을 늘고 한 다음에 이곳을 가는 네. 그런 선택도 있었고요. 이렇게 밀어가는 선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전은 밀어갔군요. 네, 유수의 뜻은요. 이것을 늘면 이곳으로 차단을 해서 여기가 단수를 쳤을 때 곤란하고요.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도 다음에 일단 먼저 이런 곳을 정리를 하게 되면 네. 이 먹는 자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간 것이고요. 흙은 넣을 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하는 자리죠? 네, 지금처럼 두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고요. 네, 백이 끼워서 차단하려고 하면 모양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면 괜찮아 보이지만 이것은 일단 살아놓고요. 여전히 여기가 이렇게 두고 이 끊었을 때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이것은 여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를 집으로 득을 봐야 돼요. 자, 여기는 백도 좀 약하기 때문에 네. 백이 함부로 공격을 올 수는 없거든요. 또 여기가 아까처럼 당국과는 한 6집 차이가 나고요. 무엇보다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흙도 이렇게 젖힐 수가 있군요. 그냥 느는 것은 계속 이렇게 젖혀가서 네, 좀 무거워지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백의 자세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한 점을 깔끔하게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잡더라도 뭐 흙도 좋아지거든요, 모양이요. 그래서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늘고 싸우는 것은 여기를 하나 찝고요. 네. 지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것이 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쪽으로 나오더라도 계속 도망을 가서 백도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핵마가 쉽지만 않아요. 네, 이거는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시어라 구단도 싸움보다는 그냥 정리하는 쪽을 택하는군요. 이것도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백이 해결해야 될 돌은 세 가지가 되는데 흙은 하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바빠지는 것은 백이었거든요. 기풍이 싸움보다는 좀 정리하는 쪽을 좋아하는 기풍인가요? 아닙니다. 원래는 엄청난 전투 바둑인데 네. 지금은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요. 박정우 구단이
싸움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강하고요. 다른 것에 더 집중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왠지 좀 그 점 약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강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국은 싸울 만한 공간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면에 뻗어두면서 정리가 이뤄졌습니다. 자, 앞으로 중요한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박정환 구단과 샤오라울 구단의 16강 경기 하이라이트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의 바둑보다는 좀 차분하게 진행됐던 바둑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전투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요.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아무래도 후반이 강한 이 박정환 선수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의 흐름이라면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곳을 그냥 뛰는 것인데 지금은 이 무난하게 흘러가면 재미없다고 봤거든요. 약간은 도전적인 수입니다. 이 수는요. 곧 차단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막히는 거에 선수가 돼서요. 잘 넘어간 게 아니군요. 네. 여기서 박정원 선수가 화를 냈는데요. 아, 이 자리가 화낸 건가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두게 된다면 그냥 여기 15집에서 많게는 20집까지 준 겁니다. 네, 원래는 집이 아니었었는데 다 준 거죠. 자, 그만큼 주고 네.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데 네, 만만치 않습니다. 세월호 선수가 약간은 도발을 하니까 오히려 박정원 선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참 좌변을 이렇게 굳혀주기에는 좀 아깝기는 하네요. 사실 정말 아까운 것이요. 네. 이런 것도 다 선수였거든요. 여기를 안 들 수가 없어요. 거의 잡힐 것 같아요. 이면. 그래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집이 아닌 자리를 지금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있어요. 이제는 집이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 네. 이렇게까지 집을 지어준 것은 네, 백을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야, 중앙을 어깨 짚는군요. 이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두면 식으로 막아서 여기가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뭐 바깥쪽에서 연결하자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쪽을 연결시켜주면 되게 실패인 상황이고요. 어떻게든 갈라서 득점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당장은 백도 안쪽을 받았어야 했었군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 전부 차단이 되거든요. 뭐 안 됩니다. 다. 아,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보통의 기사라면 뭐 이렇게 늘거나 네. 뭐 이쪽으로 가서 좀 더 과감하게 두는 것도 연구를 할 텐데 네, 흙의 약점도 좀 있었거든요. 이런 데를 두면 만약에 이쪽을 받아야 되면 끊는 것이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흙의 약점도 돌본수고요. 강약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를 일자로 조금은 어설프게 연결을 꿰하려고 합니다. 보통이라면 이쪽을 두는 건데요. 이건 역시 붙여서 끊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단수 치면 뒤로 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곳을 두고 늘어가면 네, 곤란해져요. 지금은 이것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은 비껴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차단이 될까요? 지금도 연결을 시켜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단을 하러 갈것 같아요. 아, 네. 이 바둑도 참 네, 재밌었네요. 정 선수가 힘을 비축한 다음에 상대가 약간 도발을 해오니까 바로 역습을 간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더 치면 똑같은 상황이 되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패감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흑이 패감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요. 백은 뒤로 그러면 가서 이런 전투가 예상이 됩니다. 쉽게 차단이 됐네요. 백은 여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쉬운 상황만은 아니죠. 비록 집은 손해를 봤지만 지금은 일방적으로 득점을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실전에 그 중앙 방면이 모두 흙집이 됐던 건데, 지금 이 형태에서 집을 만들어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두 곰마를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끊어가는 자세가 정말 기분 좋네요. 지금은 흑은 약점이 하나도 없고 백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열매집 준 것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서로 누가 집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는 흑이 집이 될것 같아요. 들어가면서 차분히 압박해 가고요. 거기 느는 자세가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요. 여기가 약간 신경이 쓰이지만 이거는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두면 이때 찝을 수가 없어요. 바로 잡힙니다. 먼저 두더라도 네. 이쪽을 두면 이쪽이 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변의 백돌을 바로 몰아가기보다는 중앙에 응수타진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에 만약에 받으면 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 집으로도 이득을 보고 이 전체를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여전히 맛이 나쁘고요. 네. 상변 한번 재미보고 하변 한번 재미보고 지금 그런 국면이군요. 이렇게 약간 이득은 봤지만 지금부터는 일방적으로 약간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중앙까지 밀어서 가는데요. 지금 백이 여기 받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기는 선수거든요. 나가서 끊으면 곤란합니다. 네. 그럼 받아야 되는데 이곳을 두면 너무 괴로워요. 잡으러 갈 수도 있고 이것을 놔두고 이쪽만 집을 지키더라도 여기 열매집 봤는데 여기는 흙이 뭐 25집은 날것 같거든요. 그 자리가 너무 기분 좋습니다. 백이 마음 같아서는 받긴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두고 싶었는데 여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진짜 다 잡힐 것 같아요. 한 칸으로 받아두는군요. 이거는 이렇게 받을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네. 여기 한방 일단 너무 아프고요. 여기 집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갔을 때 어차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집을 지키면 이것도 역시 집이 많이 불어났거든요.
또 이런 자리를 두니까 뭐 여전히 좀 당하는 자리가 남아 있었고요. 확실하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백이 희망이 있는 것이요. 일단 여기서 득을 많이 받고 여기도 일단 집으로는 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만 집을 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집을 없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어렵다고 봤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셰어러 선수의 행마가 좋지 않았습니다. 붙여서 물어보는 건 선수고요. 네,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고요. 흑도 이쪽으로 두기에는 이쪽을 가서 아직 못 살아있긴 합니다만 살면 이거는 적거든요. 여기 집도 다 없어지고 여기 집도 없고 이거는 흑도 모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기 힘들었는데 여기서 여기를 붙였거든요. 전 이수가 거의 패착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수로는 여기를 나가고요. 네. 이쪽을 둔다면 네. 나가서 아마 이것을 약간 좀 겁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전부 잡으러 오는 것으로. 네. 물론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여기 약점, 여기도 흙 전체도 좀 못 살아있고 그래서 좀 어렵거든요. 흙도 못 잡으면 부담인 거 아닌가요? 여기서 못 잡으면 이 역습이 있어서요. 네, 이 역습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요. 여기 하나 받을 여유는 없어요. 여기를 뒀는데 이것을 받으면 이 교환을 하고 연결하면 살아야 돼요. 그때 여기를 연결하면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네. 이곳을 그냥 두니까 좀 더 편해졌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전을 따라가 보죠. 여전히 연결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두었는데 일단은 이쪽을 갔을 때 어차피 한 수를 뒀잖아요. 백이 바로 둘 수가 있었는데 뭐 이거나 이렇게 맞거나요. 지금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점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것은 여기를 붙이면 차단이 되기 때문에요. 네,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것도 정말 좋은 수입니다. 지금 그럼 백은 우변에 붙인 수로 인해서 끊어서 우상 잡는 거 말고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요. 원래는 이 수로 여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것을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여기를 잡고 아니면 이쪽을 연결하면 이쪽 세 점을 잡고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네, 이곳을 두면 이쪽을 잡고요. 그때 여기를 막는 수가 선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못 잇는다는 뜻입니다. 아, 네. 이 한 방으로 지금 못 살아 있어요. 네,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막고 받으면 잡아서. 이건 너무 잘 됐어요. 여기도 다 막고 여기도 집. 중앙도 잡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손해본 것은 뭐 배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뒀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아픈 수가 나옵니다. 네, 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타가 된 것 같아요. 아, 백이 두 점을 잃을 수가 없군요. 잃을 수가 없어요. 다 잡힙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요. 백이 뭘 한 거죠? 네, 원래는 백이
이쪽을 압박을 해서 흙 전체를 좀 괴롭힐 수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네. 잡으면서 열, 열셋, 거의 20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10집 이상, 많게는 거의 15집 손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득점을 오히려 이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뭐더 알기 쉽게 된 거고요. 이래서 분명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두는데 백은 우하밖에 하질 못했던 거군요. 지금 여기서 조금 이득 보고 여기서 손해, 이곳에서 정말 많은 손해, 또 중앙에서도 손해. 그것 때문에 실전에 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우하를 끝내긴 했지만 중앙까지 잡히는 수도 남아 있고 좀 정리가 된듯 보였어요. 지금 이곳을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중앙을 끊으니까 이거는 집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대국에서 보듯이 박정환 선수한테 무난하게 흘러가면 정말 이기기 어렵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크게. 여기 우변에 붙인 한 네, 수. 이 붙인 한수 말고는 그렇게 크게 잘못 둔 수가 있나 싶거든요. 네. 여기는 약간 도발을 할 만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약간의 실수를 그대로 결정을 지어버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간 어이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붙일수록 밀고 나가면서 연결을 했다면 뭐 그것도 아직 승부를 알수 없는 그래도 흙 쪽에 조금이라도 좋은 진행이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주도권이 흙한테 있었기 때문에 흙이 약간은 재밌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를 나갔으면 여기 약점, 이 네. 전체도 약간 못 살아있는 흙이 신경 쓸 것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 교환을 해주면서 이 걱정 하나를 덜으니까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석점을요. 그 조그만 차이를 그 완벽한 승리로 돌렸습니다. 실전에 이렇게 진행하고 잡고 이렇게 진행하니까요. 거의 10집 이상, 뭐 15집은 조금 안될것 같고요. 거의 그 정도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역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우변에 좀 승부수를 던져보면서 좀 버텨보기는 했거든요. 세월호 선수가 정말 여기서 수를 내려갔잖아요. 정말 놀라긴 했습니다. 이 선수의 어떻게 보면 천재성을 잠깐이라도 볼수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수를 내려가는 것은 정말 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요. 네. 약간 기분 나쁘게 했어요. 지금 무난하게 처리를 하면 10집 이하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형세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변만 봤을 때는 백이 승부수를 던지면서 그래도 집으로 득을 보긴 했던 건가요? 뭐 집으로 득을 본 느낌이 한 한두 집 정도의 느낌이라서요. 좀 이득을 봤더라도 10집 이하로 좁히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냥 뭐 원래 여기가 이렇게만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뭐 많이 봐줘야 한 17집 봐줬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17집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났고요.
여기 많이 늘어났고요. 여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 한 열매집 이득 본 거 치거든요. 이렇게 둬서 득점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자, 이 정도로도 역전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득은 보지만 특히 이런 것들을 선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승부수를 날렸는데요. 아, 이쪽으로 받은 수가 좋았던 네, 것 지금의 같아요. 지금의 대응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이곳으로 받았다면 젖히고요. 단수를 칩니다. 그때 호구를 치면 네. 네, 여기를 두면 패를 버티고 이쪽으로 두면 빠지고 단수를 쳐서 네, 굉장히 기분 나쁜 모양이 되거든요. 네, 이건 수가 났습니다. 자, 여기를 뒀기 때문에 이것은 차단은 가능하지만 네, 수가 한 수, 세 수, 네 수이기 때문에 백이 잡혔습니다. 네. 여기를 선수를 잡고 이어야 되는 것을 이쪽으로 지키기 때문에 약간은 득을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막상 한두 집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네, 크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받아주더라도 흑한테는 이수가 있거든요. 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단수를 치고 빠지고 네, 이렇게 두면 빅이 나버리거든요. 네, 이수가 남아 있어서 한두 집 정도밖에 네. 안 됐던 거군요. 네, 도발을 아주 잘 넘겼고요. 오늘 내용은 정말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실수도 없었고 상대방의 약간의 뭐 도발이었는지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을 과감한 선택으로 거의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위기가 없었던 한 판이죠. 어제 정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더 바둑에 집중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빠르게 승리를 얻어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칭찬하고 싶은 점은요. 시간 안배를 두 판 모두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서도 정확한 응수를 할 수 있었고요. 조금 나쁘더라도 따라갈 힘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저친이가 손을 뺐는데요. 이것을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네, 연결을 하더라도 잡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둘 수 없었고요. 네, 이쪽으로 두는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 정도로는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본선 8강 대진 추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제는 저희가 좀 실시간 속보로 전해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네, 좀 네. 일찍 끝났기 때문에. 네, 두 판 모두 빨리 끝났어요. 뭐 신진 선수도 이 중반에 확실한 우세를 잡고 상대가 좀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바로 과감하게 둬서 한 번에 승리를 거둬버렸거든요. 네. 정말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자, 현재까지 신진서, 신민준, 박정환 구단이 이름을 올렸고 중국은 구쯔아오, 랴오위아너, 그리고 커제를 탈락시킨 타오신란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타오신란 선수도 최근에 세계대회에서 좀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현재 최강인 커제 선수를 물리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이제 중국의 탕웨이싱 양댕싱과 대결을 했는데요. 그래도 김지석 구단은 탈락을 했다고 하고요. 강동윤 구단은 좀 불리했던 스코어에서 역전의 스코어까지 그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강동윤 선수도 정말 어떻게 보면 끈적끈적한 선수고요. 네. 탕웨이 선수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이 두 선수들은 이 흔들기가 정말 뛰어납니다. 기풍이 약간 비슷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모두 실리를 좋아하고 역전하는 힘이 정말 좋고요. 이렇게 되면 8강에 참 오랜만에 4장의 카드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신지도 선수와 박정원 선수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더더욱 희망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내용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았고요. 오늘 내용으로만 보면 네. 정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대국도 그렇고 신진서 선수의 대국도 그렇고요. 저는 신진서 선수의 좀 대국 중에 좀 놀랐던 것은 과감성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그 두 점을 살리면서 네. 한순간에 역전한 것도 좀 놀랐고요. 저요. 마지막에, 여러 번 놀랐죠. 네, 마지막에 좋아서 좀 안전하게 될 수 있었는데 과감하게 되면서 오히려 끝내버렸거든요. 네. 네, 거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 16강전은 32강보다 좀 더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흑의 불기승입니다. 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16강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박정환 구단의 시어라오 구단에게, 신민중 구단에는 리친천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신진서 구단이 천여회를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천적인 이 천여회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네. 약간 편해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서봉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은 탈락을 했는데요. 이 타오신란의 활약 굉장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활약을 해줬고요. 네. 커제 선수를 못 본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뭐 형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겠죠. 네. 강동윤 구단과 탕웨이싱 구단의 바둑은 그래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또 내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는 또 8강 대진 추첨이 벌어지는데요. 실 이제는 뭐 어떤 기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보셨다시피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컨디션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내용이라면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일 뭐 대국 상대들이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 같은 내용이라면 충분히 승리를 거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내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 해설의 백홍석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